안녕하세요. 작주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10장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, 이 뒤돌리기를 짧은 각으로 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적구의 위치가 원포인트나 투포인트, 이렇게 짧은 데 있는 이 뒤돌리기를 치는 걸 해볼 건데, 이런 공들을 전에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좀 실전적인 부분보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알려드렸는데, 실전에서는 이런 공들이 나오면 초이스들을 잘 못하세요. 자꾸 넘어가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스트로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잘 보시면 이런 짧은 뒤돌리기를 좀 더 확률 높게 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짧은 뒤돌리기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. 자, 오늘은 이 실전에서 나오는 이 좁은 각으로 움직이는 뒤돌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기본적인 배치랑 그 다음에 다양한 응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배치가 있을 때, 자, 이쪽으로 이제 뒤돌려치기를 치는 기준이 있는데요. 일단 1적구와 내공의 기울기, 그 다음에 2적구의 위치, 여기 있을 때 회전이랑 두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울기 기준은 45도입니다. 45도일 때 두께는 얇은 두께가 아니에요. 두께는 8분의 5 두께에 이 공이 부드럽게 밀림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드는 겁니다. 8분의 5 두께의 회전은 12시 방향 투팁입니다. 한번 쳐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2시 방향에서 3팁을 주게 되면, 너무 상단을 주게 되면 공이 잘못하면 밀림이 생겨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12시만 2팁 정도로 큐를 수평으로 하시고 공이 묵직하게 다니는 느낌을 치셔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가속이 들어가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너무 공을 때려놓게 되면 잘못하면 안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안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. 아,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 공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인데, 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 순간 가속도가 붙어서 휴 끝이 짧게 빠르게 나가는 바람에 순간적인 회전이 걸려서 넘어가는 경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 휴가 짧고 빠르게 들어가게 되면 밀림이 생겨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큐를 최대한 수평으로 놓고 부드러운 속도로 공을 치시는 게 중요해요. 자, 그 다음에 기울기가 45도보다 조금 더 안쪽, 한 35도쯤 되겠네요. 자, 이때는 회전량의 변화는 없습니다. 무회전을 치는 대신에 두께를 조금 뺄 거예요. 두께를 8분의 4 두께를 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적구가 이제 투포인트 지점이 있을 때, 이적구가 투포인트 지점이 있을 때는, 회전량이 원팁입니다. 11시 방향 투팁. 자, 한번 쳐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 특히 원팁 회전을 주실 때 이 가속이 되거나 이 손목에 비트림이 들어가면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큐를 최대한 수평으로 하시고 부드럽고 두터운 두께로 등속 팔로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적구가 세 번째 포인트에 있을 때, 이때는 이제 투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투팁을 치게 되면 넘어가요. 회전량은 원팁 반입니다. 10시 반 방향 투팁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회전량에 따라 정리를 해서 공을 치시면 이런 짧은 뒤돌기를 아주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실전에서 이제 조금 더 난구 형태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.
자, 실전에서 이제 이런 배치가 섰다고 했을 때, 지금 이 기울기 자체가 45도보다 더 벌어져 있죠. 그죠? 기울기가 벌어져 있고, 이 공은 대략 이 무회전 라인에 걸려 있어요. 자, 이럴 때는 두께는 자꾸 두께를 얇게 치고 역회전을 많이 쓰려고 하시면 안 되고, 두께는 충분한 두께를 쓰셔야 됩니다. 자연스럽게 공이 밀림 현상이 들어가야지 공이 구름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. 그리고 공을 너무 대는 느낌으로 치지 마시고, 조금 자신있게 속도를 높여갖고 스트로크 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. 자, 이 경우에는, 자, 마이너스 원 팁이에요. 마이너스 원 팁. 한시 방향 투 팁. 이 상태에서 두께는 마찬가지로 8분의 5 두께에 스트로크는 등속으로 수평샷으로 가볍게 밀어주면 됩니다. 쳐볼게요. 자, 요런 느낌으로 치면 이런 안쪽에 있는 공들도 충분히 다 득점이 가능한 거예요. 자, 이번엔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분명히 큰 상황인데 이적구의 위치가 투포인트 지점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상태는 회전량이 무회전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공을 너무 조심해서 치지 마시고 이 회전량을 믿고 여기서 가속을 하지 않고 등속으로 큐를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예민한 배치인데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저 공이 이제 가다가 이 공이 걸릴까봐 무서워서 두께를 얇은 두께에서 역회전을 많이 쓰는 형태로 공을 치면은 이쪽에서 공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공이 굉장히 납작하게 나가서 지금 안 됐네요. 굉장히 공 모양이 불편해지는 거예요. 이렇게 각이 좁더라도, 이렇게 좁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두껍게 보내서 자리까지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공방이 편하게 나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활발하고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좁은 각을 이렇게 움직이는 뒤돌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하면서 가속이 되는 모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. 가속이 되면 공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밀림이 생기면서 자꾸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. 등속으로 놓고 큐를 최대한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부드럽게 밀어놨을 때 가장 안정적인 진로가 그려지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 짧은 각으로 움직이는 뒤돌기를 해봤는데요. 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당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당점을 어떻게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가속을 하지 마시고 큐를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등속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두께를 충분히 써가면서 두께를 많이 써줘야지 공 모양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로크를 연습하셔서 공이 자꾸 이렇게 꿀렁꿀렁 되는 걸 없애야 되는데 이 꿀렁이는 이유가 이 짧은 스트로크랑 가속되는 스트로크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항상 등속으로 부드럽게 공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치면은 이런 공뿐만 아니라 모든 공 형태에서 구질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. 스트로크 연습을 꼭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연습 많이 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